12월 14일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은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 용맹한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정탐꾼은 급히 몸을 피하려 주막집으로 들어가 여주인 라합의 기지로 순찰병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고자 하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부탁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온 가족을 구해줄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을 보고 집에 모인 라합의 모든 가족을 다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유대인과 똑같은 신분을 준 것입니다. 이로써 라합은 기생생활을 청산하고 유력한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 그 고손자 중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미천한 여인, 이방 여인이 선택받아 유대인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진정 큰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내 삶 속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 진정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